스크립트와 컨트롤러 프리셋을 사용하기 전에 모델링 파일을 믹사모에서 오토리깅하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사용하실 모델링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저는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기본 남자 모델링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믹사모에서 오토리깅을 하기 위해서는 소스를 FBX 파일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 모델링 데이터를 FBX 포맷으로 익스포트하겠습니다. 그 전에 주의할 내용은 캐릭터의 전체 스케일과 방향입니다. 캐릭터 스케일을 적당하게 맞추기 위해서 피규어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기본 피규어 오브젝트의 키는 180cm이니 이것을 기준으로 모델링 스케일을 조정해주세요. 그리고 기본 피규어가 보는 방향으로 바라보는 방향 또한 맞춰줍니다. 스케일과 방향 확인이 끝나면 기본 피규어는 삭제하고 익스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익스포트, FBX를 선택하고 위치와 파일명을 지정합니다. FBX 익스포트 세팅창이 뜨면 먼저 버전을 7.2 버전으로 설정해줍니다. 다른 버전으로 해도 괜찮지만 최신 버전들은 믹사모에서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7.2 버전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 이하의 옵션들은 전부 체크 해제를 합니다. 텍스처나 매트리얼이 적용되어 있다면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아래 임베디드 텍스처는 적용된 텍스처 파일을 FBX 파일에 함께 포함할지 말지를 물어보는 옵션인데 텍스처 파일이 너무 클 경우 FBX 파일의 용량이 커져서 믹사모에서 속도가 느려지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매트리얼 체크만 해도 나중에 텍스처는 다시 자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임베디드 텍스처는 굳이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FBX 파일 익스포트를 완료한 다음 믹사모 사이트를 엽니다. 어도비 계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무료 계정을 만들어서 로그인하면 됩니다. 캐릭터 메뉴로 들어간 다음 업로드 캐릭터를 클릭합니다. 셀렉트 캐릭터 파일을 선택해서 FBX 파일을 열거나 탐색기에서 그대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해도 됩니다. 모델링 파일이 잘 불러졌나 확인하고 넥스트를 누릅니다. 이 단계에서 모델링의 방향을 재설정해 줄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맞춰오는 것이 오류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오토리깅을 위해 몇 가지 신체 부위 위치를 잡아주어야 합니다. 먼저 친 턱입니다. 그 다음 손목, Use Symmetry 옵션이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손목이 한 번에 설정이 됩니다. 다음 팔꿈치, 무릎, 마지막으로 그로인 사타구니 부분입니다. 스켈레톤 LOD는 손가락의 디테일 정도를 설정해 줄 수 있는데요. 그냥 스탠다드로 설정해 놓으면 손가락 개수만큼의 조인트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넥스트를 클릭하고 잠시 기다리시면 오토리깅이 완료됩니다. 간단한 기본 동작이 적용되어서 나오는데 오토리깅이 정상적으로 되었나 확인한 후에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애니메이션 되는 캐릭터를 다운로드 할 때는 옆에 있는 모션 캡처 애니메이션을 적용해서 다운로드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리깅된 세팅 파일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없이 오토리깅된 상태만 그대로 다운로드를 합니다. 포맷은 FBX로 포즈는 오리지널 포즈를 선택하고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다운로드한 FBX 파일은 오리지널 포즈라는 뜻으로 언더바 O를 이름 뒤에 붙여주고 업로드했던 FBX 파일이 있던 위치로 파일을 이동합니다.